안녕하세요. 투톨의 강성원입니다. 이 트럼펫을 하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아, 제가 유튜버에서 이렇게 초보들을 위해서, 탈출을 위해서 열심히 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네이버 카페에 트럼펫 트롯홀로 서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쁨과 소통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여러 회원님들과 즐겁게 연주 점검을 통해 회원님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의 튜토리얼은 이 초보 트럼페터님들의 놀이터입니다. 이 튜토리얼 회원이 되셔서 트럼펫의 즐거움 배움의 놀이터에서 이 펫의 생활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아, 오늘 이 영상은 트럼펫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튜토리얼에선 초보 탈출을 6주 완성으로 교육하고 있고, 오늘은 그 1강의 내용으로 트럼펫의 모든 것, 즉 암부쇼의 고정 연습 방법입니다. 또한 유튜버에서 이제 제가 암부쇼에 대한 강의는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내용이 23분으로 좀 깁니다. 그렇지만 꼭 끝까지 보시면 알지 못했던 커다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실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끝내버리면 우리 선생님의 실력은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더라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시면 꼭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복 시청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연습으로 꼭이 암부셔에 고정이 되어서 좋은 소리를 내는 모든 회원님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습들 잘 되고 있으시죠?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력이 향상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지 잘 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방이나 연주 영상을 통해서 카페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펫 6주 만에 소리를 낼수 있는 프로젝트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즉, 1주 차부터 해서 6주 차까지 순서대로 연습을 하시면은 더욱 효과적인 연습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단락단락 나눠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완전 초보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자, 이 영상에 들어오셨으면은 다시 초심으로 처음인 사람은 더 정확하게 경력이 있던 사람들은 아, 내가 여기서 잘못됐구나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들은 6주 이상이 걸릴 수 있고 또 조금씩 하면 6달, 6년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핵심을 잘 보시고 듣고 선생님 것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 트럼펫은 즐거운 악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보내라. 보내는 순간 트럼펫의 새로운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처럼 음악에는 도부터 시작해서 반음 스케일로 12개 음밖에 없습니다. 온음으로 따지면 도레미파솔라시도 7개의 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힘드는 이유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힘 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안 그렇습니다. 자, 연습에 앞서서 이 트럼펫, 초보님들도 계시니까, 트럼펫은 크게 마우스피스, 피스톤, 세 개, 밸브, 그 다음에 벨.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요거, 튜닝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럿이 연주할 때, 아니면 반주기와 맞출 때, 음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 뺐다 꼈다 할수 있는 튜닝 슬라이드입니다. 요거 네개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침배는 워터키입니다. 워터키. 그 다음에, 여기, 2, 3번 누르고 쓰는, 자, 이 제가 지금 악기가 바한데, 이렇게, 얘는 바는 이렇게 빼서 침을 해야 되고, 야마하나 다른 악기들은 여기에도 워터키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침뺄 때에는 2번, 3번 피스톤을 누르고 이렇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악기의 명칭을 알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연습에 앞서서 연주 자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면은 등받이 의자에 기대서 이렇게 하시는 연습. 호흡도 안 되고 불편하면은 효과적인 연습이 안 됩니다. 자, 저도 등받이가 없는 조그만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연습하실 때 허리를 꿋꿋하게 펴시고 펴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눌리키게 되면 안 됩니다. 좋은 호흡이 나올 수가 없죠. 트럼펫은 결국 호흡과의 싸움입니다. 호흡을 시원하게 뱉어주려면 자세가 올바라야 합니다. 등딱 펴주시고. 그 다음, 오른손 악기, 이렇게 잡는 분 있고, 이렇게 올라오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편하시게 잡고. 이 잡은 상태에서 이걸 힘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걸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왼손 링에 거시고, 요 엄지, 요 밑으로 이렇게, 요 밑으로 들어가시든지, 이렇게 걸치는 분도 있고,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밑으로. 그 다음에, 세 개의 손가락, 밸브 위에, 가지런히. 그리고 허리 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 악보를 보려고, 이렇게. 악보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보려고 많이 내려와 있죠. 아니면 또 너무 올라가 있는 형태. 다 이거 불편한 자세죠. 이 자세부터 잘 잡으시고, 어떻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치아를 수평으로 하게 되면 거의 일자가 됩니다. 근데 요거 편의상 살짝 이 아래 턱의 움직임에 의해서 여기서 15도. 요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호흡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 정확한 위치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렇게 하면은, 여기, 팔, 아프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잡고 얘를, 이거 무겁지도 않은데, 이걸 꽉 잡으시니까 여기 힘 들어가죠. 왼손 어깨, 이쪽 어깨,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완전히 힘을 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자, 얘가 악기가 막 돌죠? 도는 것을, 이렇게 힘 없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두 손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서,
이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 탈출 6주 완성 오늘 하는 연습은 소리를 내기 위한 안부혀의 고정입니다. 안부혀가 고정이 돼야 소리가 잘 나는 겁니다. 안부혀 입모양이죠, 입모양. 입모양을 어떻게 잡느냐. 제가 하는 말 있죠? M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답이 탁탁 나와야 됩니다. 에. 에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에. M 하게 되면은 M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에. 윗니, 아랫니 안 보이게 하시고 에. 응? 닫으시고 에. 으. 자. 이게 아랫입술이 윗입술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랫입술이 윗입술을 덮거나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지런히. 여기서 에. 또 여기서 입을 에 이렇게 째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 안 나가요. 그냥 에 닫으시고 그 다음에 자 불었을 때 이 공기 이런 분들 또 부는데 O형 소리 안 납니다. 아, 날 수도 있죠. 나는데 어떻죠? 발전이 없는 소리만 내요. 에. 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입꼬리. 에. 에. 자, 바람을 분다. 그럼 여기가 입꼬리가 딱 닫아줘야 돼요. 에. 그 앞에 바람이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지금 상태처럼 애하고 바람을 내보낼 때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바람을 내보낼 때 요거나 이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부소가 갖춰진 상태에서 그냥 에 이때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입술은 뭐죠? 진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치아에 딱 붙어야 되는 겁니다. 에, 호, 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려고 하지만 안 돼요. 지금 이 우리 회원님들 연습을 많이 했지만 자꾸 고음이 안 나고 이러신 분들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안부셔 고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에 일자 그리고 여기서 물만 틉니다. 자, 지금처럼 숨 쉴 때 혀 놓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 쉬고 숨 양옆으로 숨 쉴 때 피스가 움직이시는 분은 이렇게도 해보세요. 코로 숨을 쉽니다. 그러면 안 움직이겠죠?
자, 코로 숨 쉬고, 이해되시나요? 이 고정이라는 것은 애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소리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원한 바람 소리입니다. 시원한 바람 소리. 자. 빠르게, 느리게. 중간. 빠르게. 안 움직이죠. 움직이면 안 돼요. 다시요. 천천히. 더 천천히. 중간.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입에서 자리가 잘 잡히면 어지럽네요. 이렇게 호흡 연습은 조금 어지러워요. 그러면 지금은 바람만 나가게 했어요. 편하게. 그러면 그 바람이 입술을 떨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바람 소리만 낼 때는 내가 얘를 피스를 입술에 밀착을 세게 안 했습니다. 호흡을 내보내면서 입 가만히 계시고 악기만 내 입술 쪽으로 살짝만 땡겨 오시면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센 바람이 아니죠. 조금 세게 해보겠습니다. 좋은 소리가 안 나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개방현. 이걸 제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내가 호흡을 세게 붙이면은 여기 도솔 도미 솔시도 한 군데에서 7개의 음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위의 음은 안 납니다. 그렇지만 여기 도솔 도미 중에서 어떤 음이 하나가 납니다. 자, 그럼 가장 잘 나는 음이 뭘까?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솔 입니다. 바람, 평균 바람. 자, 바람을 불다가 약하면은 아래 소리가 나요. 바람을 유지하는 겁니다. 더 세게 해볼까요?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에서 바람의 속도와 입술의 조건이 맞으면 소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은 내가 가장 편한 호흡에서 소리를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안무쇼 고정. 호.
하품. 하품하듯이 잡고 바람 부는 연속.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막 떨려요. 자, 떨리고 소리가 짜그러지고 하는 것은 전부 호흡에 있습니다. 호흡이 마우스피스 안으로 시원하게 밀어줘야 하는데 뭔가가 부족한 겁니다. 그럴 때 호흡을 밀어주면은 소리가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1주차, 일주일이면 됩니다.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소리가 나오게끔 내 시원한 호흡에서 안부셔가 고정된 상태에서 입술이 진동을 되게 하라! 요겁니다. 에, 고정, 호흡. 그럼 약하게 불면은 소리를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세게 약하게 솔 도만 찾으세요. 이것이 돼야 밑에 있는 수업들이 수월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M 하지 마시고 에 가지런히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호.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떻습니까? 되게 안정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저는 이제 다른 도구를 많이 이용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버블티 빨대, 조금 작은 빨대, 매일 우유 빨대, 이 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저희가 빨대를 물고 불어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부는 사람 없죠. 힘 하나도 안 줘요. 똑같습니다. 저음형.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작은 거 저음형. 얘는 중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음형. 이 작은 빨대에 바람을 아무리 세게 넣어봤자 소리가 짜부러지기만 해요. 요 안으로 바람은 빨리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빨대를 어디 뭐 차 한잔 마시러 가거나 마트에 가면은 이 빨대를 그냥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셔가 자꾸 움직이거나 그러신 분들은 빨대 중간 정도 해가지고 자 해고 가지런히 하시고 요 연습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입술은 호수입니다. 호수. 내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입술의 조건이 항상 유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닫혀져 있거나 힘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안부셔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호흡만 소리를 내지 마시고 시원하게 바람이 나가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바람에 의해서 내 입술이 진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수업을 완전히 아셔야 합니다. 바람이 나가는 것과 입술이 떠는 것, 부는 것과 불어서 입술이 진동을 일으켜야 제대로 된 트럼펫 소리가 난다입니다. 이것이 1주차 연습입니다. 2주차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